윈도우 PE에서 윈도우 로컬 계정 암호 변경과 어드미너스트레이터 계정을 활성화하기. 윈도우 PE 환경에서 윈도우 로컬 계정 암호를 변경하고 어드미너스트레이터 계정을 활성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세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CPE 파일과 루퍼스 NTP 에디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타일브즈 사이트에서 윈도우 CPE 파일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루퍼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표준 버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NTP 웨디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zip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세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압축을 해제합니다. 키를 USB로 제작하기 위해 16기가 이상의 USB를 준비합니다. USB를 연결하고 디스크 관리에서 USB를 포맷합니다. NTFS로 선택하고 빠른 포맷을 진행합니다. 루퍼스를 실행하고 아니오를 누릅니다. 선택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CPE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윈도우 CPE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티션 구성을 GPT로 선택하고 파일 시스템을 NTFS로 선택합니다. 시작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100% 완료가 되면 PE USB가 제작됩니다. 완료가 되면 NTP, 웨디트 파일 두 개를 USB 안에 복사합니다. USB 안에 파일을 붙여넣기 합니다. 문제가 되는 PC에 USB를 연결하고 USB로 부팅을 합니다. 각재 조사의 부팅 단축키를 확인해서 USB로 부팅을 합니다. 부팅을 할 때 부팅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US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B를 선택합니다. 피로 부팅이 되면 USB 드라이브를 확인합니다. 암호 분실 시 초기화 및 재설정하는 NTP 웨디트 파일을 실행합니다. 오픈을 누릅니다. 암호를 변경을 할 계정을 선택하고 체인지 패스워드를 누릅니다. 암호를 변경하고 다시 암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어드미너스트레이터 계정을 활성화를 하려면 계정을 선택하고 언락을 누릅니다. 체인지 패스워드를 누릅니다. 암호를 변경하고 한 번 더 암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이제 Save Changes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암호창이 나오면 변경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어드미너스트레이터 관리자 계정으로도 암호 입력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진입 후에 계정 관리는 시작 실행창에서 NETPL 위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행창에서 NETPL 위즈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어드미너스트레이터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명령 프롬프트 또는 윈도우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완료가 되면 관리자의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윈도우 PE 환경에서 로컬 계정의 암호를 변경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